내일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정부는 오늘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해오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3일 0시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. 앞으로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됩니다. 입국 후 검사는 PCR 검사로만 가능하고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방역당국은 입국 후 검사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